글로벌 증시 이슈와 함께 국내 증시에서도 성공 주파수 올려보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타계 하창환 본부장님과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제 뭐 시장이 대기하고 있던 굵직한 이벤트들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대선 토론도 그렇고, 방금 전에 PC도 나왔고요. 이제 하반기 글로벌 시장을 준비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이슈입니다. 줄줄이 이어질 경제 지표 발표입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인플레이션 데이터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었고 시장은 현재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네, 일단 뭐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이제 네. PCE 지표인데 앞에서 유사나님이 좀잘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예측치와 좀 비교를 했을 때, 뭐, 근원 같은 경우는 2.6%로 예상치와 좀 부합하게 나온 상황이고요. 어, 이제 뭐, 개인소비자 지출 같은 경우도 어 똑같이 어 나와 주게 되면서 네. 사실상 우리가 좀 기대했었던 그 수준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큰 변수가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됐었던 이유가 뭐, CPI나 PPI에서의 좀 이런 구성 요소와 어, 상당 부분 좀 유사한 부분이 있고, 이제 가중치만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떨어질 거다라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다 예측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문제가 뭐냐면 항상 우리가 이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예측하는 게 진행이 될까 안 될까가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예상대로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채부터 좀 빠르게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국채 금리도 상당히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금일 지표 발표 이후에 어, 20년물도 4.52까지 좀 떨어진 상황이고요. 그다음 에 우리가 조금 물가에 대한 이런 인상 부분들을 좀 체크하는 10년물 같은 경우는 4.26. 3 0까지좀 하락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익률이 4.5 정도가 되면 그 기점부터 아,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4.2 수준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어, 뭐 향후 물가지표에서의 일부분 좀 변, 뭐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좀 완충지대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은 잘 나오는 게뭐 사실은 어느 정도 예측이 다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이게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최근에 주. 그러니까, 우리가 물가지표에서 중요한 게, 쉘터 부분과 이제 에너지 부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는 주택 관련된 지표가 상당히 좀 부진합니다. 예를 들면, 뭐, 신규로 판매한 주택 지표라든지 또 모기지 금리 같은 경우도 7%대에서 6%대로 떨어지긴 했지만 6%대 후반이기 때문에 사실상 아직까지도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고요. 또 신규 착공 건수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저조하기 때문에 사실상 쉘터 부분에서는 지표가 뭔가 굉장히 좀 좋아지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향후 물가 부분에서 큰 영향을 줄 부분은 결국엔 에너지 부분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에너지 부분이 이제 WTI 같은 경우가 80대 중반에서 70대까지 빠졌다가 지금 다시 80대 초반이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반영되는 수치가 70대로 떨어졌을 때 에너지 가격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다시 한번 올라온 상황이니까 그러면 지금은 좋지만 그 다음번에 데이터들은 또 올라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떨어진 게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네.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질수록 연 이내에 대한 또 기대감들이 높아질 텐데 어 지금 자체는 사실 기대감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이런 에너지 부분에서의 변동성을 본다라고 한다면 아마 끝날 때 까지 끝나지 않, 않은 거다. 에너지가 좀 잡혀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부담이 돼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은 쉘터 부분에서 뭔가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핵심 키는 에너지다. 근데 음. 에너지 부분에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계절적인 부분에서 이제 드라이빙 시즌이기도 하고요, 또 허리케인 시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드라이빙 시즌에는 어 이제 유가에 대한 소모량이 많이 늘어나게 되죠. 그렇죠.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은 공급이 조금 뭐 지금 이제 오 p e 라든지 이런 데에서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어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고요. 어 그러다 보면 이제 주간 제 원유 재고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을 좀 면밀하게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장을 좀 편안하게 볼수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요기조기 요목조목 좀 봐야 되는 상황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문제는 또 허리케인 부분인데 네. 우리나라도 원래 지금 시점이면 태풍이 한두번 정도 났어야 되거든요. 통상적으로 한 번에서 두 번은 왔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왔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기후변화가 좀 강하게 이루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규모가 굉장히 크게 오기 때문에 상당히 좀큰 피해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미국 지역에서 허리케인이 강하게 오면서 피해를 입으면 정유 시설에도 타격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 그러면은 지금 중동 쪽에서 리스크가 좀 일부 확대가 되고 있어서 또 공급망에 대한 얘기가 좀 일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정유 시설에 또 문제가 생겨서 어 이제 생산에 대한 차질이 생기고 그다음에 오펙에서는 뭐감한 기조가 약간 좀 빠그라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압박이 심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유가 자체가 상당히 탄력적으로 튀길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80달러 대 중반만 가더라도 다음번 지표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고 그러면 다시 한번 PC나 CP, 어, CPI나 PPI가 올라간다고 라 가정을 했을 때 과연 연 2회의 금리 인하를 가능하게 할 것이냐가 결국엔 핵심이 된다는 라 거예요. 음.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국제금리도 떨어지고 지표가 잘 나왔기 때문에 반도체나 이런 뭐 성장주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인데, 향후의 데이터들까지 본다라고 한다면, 그 상승 기조가 일부분 좀 굴곡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잘 나왔다라고 해서, 와, 너무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아,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원하는 기조로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 생각해 봐야 될게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구나,로 음. 이해를 해 보신다면, 요번 지표 조금 잘 이해를 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최근에 이 매크로 데이터들이 시장 예상대로 좀잘 나와주면서 연착륙 기대감이 높아져서 현재 미중지 3대 지수 빨간불을 켜주고 있거든요. 음. 하지만 우리 본부장님은 이 에너지 부분이 잡히는지를 잘 보셔야지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좀잘알수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도요, 네. 오늘 지표 잘 나왔잖아요. 그렇죠. <laughs> 이제 앞으로 미국의 이제 기술주나 반도체 움직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네, 일단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반도체 쪽에서 뭔가 하락 요인이 나올 때는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요번에 이제 좀 상당히 기술적인 조정이 나왔죠. 근데 엔비디아나 마이크론이 떨어지는 이유가 사실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뭐 억지로 좀 끼워 맞춘다면은 너무 이제 전망치가 높, 전망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회사에서 제시한 이 전망이 조금 낮을 수 있어서 하락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고점에서 15%, 16%가 빠진 게 아니거든요. 음.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과연 엔비디아가 이렇게까지 크게 상승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결국엔 초과 공급이거든요. 그럼 엔비디아에 대한 이 상승세가 꺾이는 가장 큰 포인트도 초과 수요가 끝났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아. 근데 지금 어떠한 부분에서도 초과 수요 부분이 끝났다라는 것들을 체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 내년에는 사실 이미 그~ 이제 리포트나 이런 부분에서 네. 일부분 초과수요에 대한 흐름들이 해소가 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올해는 아니에요. 그 얘긴 즉슨 올해에서는 엔비디아에 대한 이런 뭐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있을 거고 또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기타 업체들이 뭔가 개발을 하더라도 사실상 뭐 성능 부분에서 압도적이기 때문에 엔비디아로 쏠리는 그런 과정들이 여전히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증권가에서 물론 이제 목표 주가에 대한 흐름들이 상당히 좀 밴드가 넓게 형성이 되어 있지만 네. 6월 달에 뭐 최근 10거래일 이내에 어 이 200달러 수준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 업체가 이기간이두 군데나 있었거든요. 그리고 평균치가 계속적으로 상향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 이후에 전망치가 낮아서 주가가 큰 폭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JP모건에서 130달러에서 180달러까지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오. 그러니까 이게 실적 발표 직전에도 목표 주가 하나를 상향을 시켰고요. 네. 그다음에 실적 전망치가 나와서 주가가 급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다는 라 거죠. 여기서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키가 사실상 미국 기업은 미국에서의 이런 자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이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기간이 가장 큰수급의 영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70에서 80%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애널리스트에 대한 이런 전망치라든지 강력한 매수 의견이 상당히 좀 크게 기여를 하는 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적 시즌에 임박해서 뭔가의 변화가 나왔을 때는 상당히 좀 중요시 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나이키도 급락을 하고 있지만, 나이키 같은 경우 사실 실적에 대한 전망치라든지 경쟁에 대한 부담감들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를 하기 그 직전에 한 8개의 업체들이 어, 나이키에 대한 목표주가 하향 조정을 이미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이미 어느 정도 나이키가 좀 쉽지 않겠구나를 선제적으로 알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목표주가가 많이 상향 조정되는 것과 엔비디아에 대한 목표주가가 그냥 오르는 것도 아니죠. 현재 주가 대비했을 때 룸이 굉장히 큰 그런 가격대들의 목표주가가 나온다라는 것은 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HBM에서의 초과 수요 부분이 깨지는지를 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이, 그이 주도주들이 조정이 나올 때좀 일부 다른 종목군들에서 급등이 나온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뭐 전거래일 같은 경우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또 급등이 나왔고요. 네. 뭐 전거래일에 이어서 오늘 오라클, 뭐 어도비, 뭐 CRM 이런 종목군들이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 기업의 특징이 뭐냐면 그 이 AI를 활용을 해서 뭐 소프트웨어를 한다거나 아니면 보안을 한다거나 아니면 데이터 센터에서 그 파생돼서 할수 있는 사업군들 영위하는 회사들이거든요. 근데 이들 회사들의 주가가 높아지고, 목표 주가가 높아지고,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높아진다는 것은 단순히 칩 부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산업에 대한 이 흐름 자체가 점점 그 밖으로 이제 자금이 퍼져나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주도주가 단기적인 조정이 나오더라도 주변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되면서 그 수급의 기조를 맞춰줄 수 있고, 요또 여기서 약간의 단기차익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대장주들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네. 반도체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이런 상승력들이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순환매 관점들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기술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매크로 지표에 상당히 좀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앞에서 이제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일단 기술주에 대한 기조가 굉장히 좀 날뛸 수 있게끔 국채 수익률 자체가 최근에 좀 하락하고 있다는 점과. 또 최근에 이제 뭐 전거래는 7년물 국채에 대한 입찰이 상당히 호조였고요. 네. 그 전거래는 또 5년물에 대한 국채가 굉장히 호조였어요. 그리고 지난 주에는 30년물이 굉장히 호조였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은 국채 수익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전에 4.6 정도인데 너무 많이 수요가 쏠리다 보니까 4.2, 4.3에 이게 되고 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대규모 국채에 대한 이런 어, 수요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고, 그건 이제 유동성이 풀리기 때문에 사실상 기술주에서는 이제 국채 수익률을 끌어내리는 역할에서의 투신 자체가 굉장히 개선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방위적인 분위기들이 산업적이면 산업적, 그리고 이제 우리 국채 수익률이면 국채 수익률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기술주들에게 도움이 되는 어,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없고, 오히려 일정 좀 중요한 이평선들에서 지지가 나온다면은 저는 이제 분할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접근을 하셔 가지고, 수익 관점으로도 충분히 미국 주식들도 접근을 할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최근에 시장이 실망했던 와이프론까지 애널리스트들이 TP를 높이면서 음. 와, 정말 반도체주 좋게 보고 있구나 했는데 국채에 대한 부분까지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이길 바라고요. 현재 엔비디아가 2.34%대 강세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 네. 젠슨왕이 자사주 매도가 이제 끝이 났잖아요. 음, 네. 어떻게 보면 악재 해소로 인한 반등으로 볼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부분 부분을 조금 더 집중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뭐젠스왕의 매도는 사실상 뭐 우리 알고 있었던 그렇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좀 조정 흐름들이 나올 때 우리가 몰랐었던 그 어떤 다른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오 이건 진짜 큰 일이다 해서 미국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강하게 반응을 합니다. 네네. 특히나 펀더적으로 뭔가 부정적인 이슈가 생겼을 때는 어,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뭐 금이 이렇게 좀잘 움직이는 부분들도 중요한 이평선에서의 지지가 나온 부분들도 있고 결과적으로 이 산업 자체가 지금 꺾일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관련된 반도체 관련된 어 애널리스트들의 약90% 이상이 굉장히 낙관론을 일단 펼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엔비디아만 실적이 잘 나왔으면 또 모르겠지만 엔비디아만 잘 나온 게 아니잖아요. 음, 그렇죠. 사실상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어, 잘 네. 브로드컴도 엄청 맞아요. 잘 나왔죠 오라클 어도비다 대박 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이 예, AI 쪽에 대한 실적 넘버들도 예사롭지가 않다 근데 이게 전방위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 이건 산업 자체가 여전히 강하게 움직이는 거고 그렇게 봤을 때또 산업이 과연 지금이 성숙인가에 기 대한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네. 우리가 성장에 대한 이런 포텐셜 자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이 뭐 성장기에 있는지 뭐 안정기에 있는지 성숙기에 있는지 쇠퇴기에 있는지, 쇠퇴기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 봐야 되는데 작년부터 이제 막 말아올리기 시작을 했었던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이제 뭐 이제야 막 생산용 AI 기업들끼리 막 치고받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칩이 수요가 많다라는 얘기는 이게 확장이 되고 있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주도 기업들 같은 경우는 경쟁력을 가, 안 가질 수가 없고 또 실적이 안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좀 긍정론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최근에 뭐 매크로 데이터들도 그렇고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서프라이즈도 그렇고 최근에 플로우가 모든 게 반도체주는 성장 중이다. 좋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저희 국내 증시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두 번째 이슈입니다. 조선주 슈퍼빅사이클을 주목하자 입니다. 최근에 백고동을 올리고 있는 조선주입니다. 네. 드디어 빅 사이클의 도래가 됐는데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까요? 네, 저는 만약에 네. 여러분들이 좀 장기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그런 투자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선주는 반드시 좀뭐 포트에서 좀 상당 부분 차지해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 산업의 사이클이 왔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사실상 최근 한 7, 8년 동안 사이에, 네. 어, 이제 전력 변압기가 시장을 주도한 적은 없습니다. 어, 이것도 사, 변압기 사이클이 10년 만에 온 거기 때문에 아마 7, 8년 전부터 하셨던 분들은 변압기가 단한 번도 시장에서 주도주로 거론이 된 적도 없었고, 방송에서 이렇게 거론이 <laughs> 많이 된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7년 전으로 돌아가서 찾아보세요. 없어요. 어, 근데 이제 조선업 같은 경우도 비슷합니다. 조선 조선업이 아실 거예요. 정말 시장에서 조선이 진짜 반도체보다도 더 기염을 토했었던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갈 수 있었는가가 바로 15년 전입니다. 어, 그때 진짜 조선주들은 정말 어마어마했었는데 아마 그 투자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조선업에서의 사이클이. 왔을 때 얼마나 폭발적으로 성장이 나오는지를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조선업에서 슈퍼 사이클이 올수 있는 요인에는 상당히 다양한 요인들이 있는데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그 트리거는 2020년도부터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기사 보시면 IMO 2020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조선 쪽에서 많이 나오게 될 텐데요. 어, 국제해사기구의 이 줄임말이 IMO거든요. 그래서 국제해사기구에서 2020년부터 이제 환경 규제, 황산화물에 대한 배출도를 줄이는 작업들 하면서 친환경선에 대한 이런 트리거를 음.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lng선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고 이거는 기술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수주를 좀 싹쓸이하는 그런 기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조선업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조선업 자체는 상당히 산업의 사이클이 긴 헤비테일 산업입니다. 그래서 초반부터 뭐 계약 맺고 그다음 에 중간 중간 여섯 일곱 과정의 과정이 있는데 그 안에서 돈을 뭐 5%든 10%든 받아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배를 인도를 할때 거의 50% 이상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꼬리가 길 가면 갈수록 돈을 많이 받는다 해서 헤비테일 산업으로 불립니다. 네. 그러니까 즉2020뭐 1년에 좋았던 그런 흐름들이 2023년이나 4년에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고 그만큼 이제 앞 이 이때까지 좋아지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가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신조성가가 네. 계속적으로 올라간다. 맞습니다. 그 얘기인 즉슨 우리가 앞으로 인도하는 인도하면 할수록 조성가가 계속 높아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수주량이 없느냐 그 것도 아니에요. 벌써 2026년 독고 다 찼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수주를 더 받고 싶어도 잘 받기가 힘든 상한 정도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Q도 충분한 상황이고 P는 계속적으로 늘어요. 그럼 P 곱하기 Q를 했을 때 수량과 가격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게 되면 실적이 잘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산업이 성장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 흐름이 지속될 텐데 언제까지 지속이 될 거냐? 도쿠가 일단 26년까지 차 있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26년까지는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헤비텔 산업이니까 네. 그 좋은 흐름이 그 뒤에 2, 3년까지 간다라는 거죠. 그럼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 조선업을 바라보실 때 2029년까지는 열어놓고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적으로 굉장히 좀 강한 기조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산업군들이 워낙 실적이 좋지 않았어요. 과거에는 이제 뭐 저가성 같은 경우는 중국 라인에서 싹쓸이하는 부분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좀 턴어라운드를 했다라는 점 그리고 월봉상으로 보시더라도 이제 정말 오랜 기간 역배열 흐름에서 이지하 정배열로 바뀌는 초입 부분이기 때문에 뭐 산업적 기술적 분석도 그렇고요, 기본적 분석으로도 상당히 지금 매력적인 구간에 있는 게 바로 어, 조선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선 반영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앞으로 음. 반영될 게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고, 어, 조선업에서 만약에 수주 기조가 끊겼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선 반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수주를 잘 받아왔었던 상황이고, 뭐, 작년 대비했을 때 올해는 수주량이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그와 반면에 우리가 고부가선을 좀 많이 수주를 했기 때문에 P 자체는 더 훨씬 더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일부분 하락을 하더라도 그 이전보다 p 가 높아졌기 때문에 충분히 상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조선업에서 추가적으로 붙어준 게 이런 수주단에서의 이슈뿐만 아니라 지금 MRO. MRO 시장에서 구독 경제화에 대한 부분도 노리고 있고 또 호주부터 시작해서 군함에 관련된 이슈들도 좀 붙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수주 발로만 움직였었던 그런 산업에 여기다 뭐 조금 더 붙이면 해양 플랜트도 붙일 수가 있겠죠. 어 그리고 지금 어, 운임지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으니까 컨테이션이라든지 이런 다른 선종에 대한 또 수주도 들어오고 있죠. k 산6국 테마도 얹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런 것까지 조금씩 조금씩 얹으면 지금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는 거고 그게 지금 수주만 놓고 보더라도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산업에 상당히 긍정적인 이런 기본적 분석들이 붙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풍부하다고 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조선업이 좋은 내용만 있는 게 아니죠. 조선업도 후판 가격과 인력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아... 근데 최근에 나왔던 조선업 산업 리포트를 보시면 어 이제 뭐 인력 부분이 물론 이제 해외 노동자까지 다 포함이 된 것이긴 하지만 네. 작년 대비했을 때는 6% 정도가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 정부와 지금 기업들이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게 넘버로 찍혔기 때문에 인력 부분은 단기적으로 좀 해석이, 해소가 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후판 가격도 사실 단기적으로 이전에 가격이 뭐 1년에 3번도 오르고 4번도 오르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되어 있었던 상황이지만 지금은 뭐 1회 정도 올리는 거로는 충분히 가격 상승으로 커버가 가능한 상황이고 현지 점이 후판 자체에 대한 가격을 연쇄적으로 올릴만한 요인이 전혀 없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요인들도 사실 조선업에 부정적으로 다가오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부정적인 부분보다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너무너무나도 좀 부각이 될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장기 투자만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어, 조선업은 상당히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약간 전에 그 반도체랑 비슷하게 모든 모멘텀들이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네. 조선 기자재는요. 기자재는요 이미 네. 선제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아. 조선업에서 빅 사이클이 올 때는 기자재가 먼저 움직이고 조선주가 후발로 움직입니다. 음. 왜냐하면 어좀 우리 조선업 같은 경우 사이클이 길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기자재 같은 경우 필요한 것들을 빨리빨리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대금 같은 경우도 처리가 빨리 되거든요.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이런 조선 완성 배를 제조하는 그런 대형 업체들에 비해서는 기자재가 굉장히 빨리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하나 엔진 같은 종목군을 보시면 네. 어 지금 주가가 뭐 단기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가파르게 올라줬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업에서 그 이런 좀 H D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뭐 삼사가 올라갔었던 그런 속도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재가 사실 속도 부분은 좀더 빠를 수는 있지만 항상 굵직하게 가는 것은 산업에서 그 중심 종목으로 음. 간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변압기에서도뭐 재령 전기도 잘 움직이고 나머지 종목군들도 탄력적으로 움직이죠. 네. 하지만 긴 기간으로 봤을 때 HD 현대 일렉트리 가장 안정적이고 조정 없이 쭉 올라갔거든요. 맞습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뭐 다른 뭐 제주 반도체 같은 거 텐베거 이상 터졌지만 사실상 큰 금액으로 SK 하이닉스 묵직하게 들고 갔다라고 한다면 HBM에서 대장이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산업적에서 흐름을 보신다라고 한다면 뭐 나는 단기적으로만 볼래요 라고 하신다면은 당연히 좀 빠른 부분에서의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겠지만 산업을 보시고 산업의 사이클로 투자를 하실 때 굳이 그렇게 짧게 보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산업 안에서 가장 중심 역할을 해주고 있는 이런 좀 느리 느려 보이지만 지나고 나서 때는 굉장히 빠른 어. 어, 그런 종목으로 보시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투자하실 때는 해당 섹터 안에서 좀 무겁지만 굵직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가장 주목하고 계시는 관심 종목은요? 네,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제가 이제 수주 부분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주 부분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3사 중에서 강력한 게 HD 한국조선해양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최근 한 5년까지의 데이터를 보시더라도 네. 이런 좀 고부가선 있잖아요, 뭐 LNG 선이라든지 아모니아 선 같은 경우에 한. 70%를 이 hd 그룹에서 다 가져가고 있다고 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수주에 대한 흐름들이 강한 상황이고요. 또 이제 비상장 종목 중에서 어, 현대 3호 중공업이라고 좀 작년에도 막200% 이상 수주받고 했거든요. 근데 그 기업이. 어, 좀 유리한 부분이 태풍의 궤도에서도 벗어나 있고요. 어, 공장, 의그 이제 선조를 만드는 그 구간도 가장 후발로 지었기 때문에 가장 신식입니다. 그래서 오. 사실 생산량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제일 적음 나올 거고, 네. 신식이고, 또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수주를 굉장히 잘 받아요. 근데, 근데, 고개 비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을 받으려고 한다면 한국 조선 해양밖에 없고요. 또 자회사들의 가치가 굉장히 높은데 그게 아직 제대로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방위적인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 수주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자회사에 대한 가치, 그리고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정말 수많은 수주에서 점진적으로 받아가는 것들, 그리고 실적 대비했을 때 밸류에이션,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현재 시점에서는 HT 한국 조선 해양이 가장 주가의 상승과 이런 산업의 흐름과 어, 이런 여러 가지 박자들이 다 맞아가는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으로 조선의 토픽을 좀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네, 가격 전략 같은 경우 사실 저는 종가로 바로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어 그럴수록 우리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겠죠. 해서 14만 원부터 15만 4천 원까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목표 주가 같은 경우 일단 1차적으로는 18만 원 잡았는데 월봉상 정배열로 바뀌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크게 높게 보셔도 되지만 어, 단계별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 18만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손절라인은 12만4천원 제시드렸는데 조선업은 지금 제가 봤을 땐 빅사이클이 왔습니다 해서 이 가격에 온다라고 한다면 어, 저는 손절 대신에 2차 매수로 대응을 하시는게 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성향상 나는 끊고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서 끊어주시고 다시 한번 재돌파를 할때 어, 다시 똑같은 물량 좀 담아주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 PD님도 지금 HD 한국 조선의 사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laughs> 네, 오늘은 네. 그럼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타의 학청완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